아, 네. 오늘은 아무래도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추룹켠입니다. 켠하. 오늘은 그렇습니다. 결혼 기념일입니다. 와, 너무 즐겁다. 근데 뭘 먹지? 결혼 8년차에 접어드니까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사실 오랜만에 또 기념일 핑계 삼아서 뷔페를 가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파라다이스 뷔페가 예약이 다 찼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전주에 결혼을 하면 안 됐어. 예약을 더 빨리 하라고요. 아, 그러네. 아, 요즘은 육아 때문에 이렇게 둘이 나오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둘이서 좀 다양한 곳을 갈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기념일이라도 겨우 나오니까 뭐 아무래도 차려입는 곳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오늘은 프로토스도 적어도 아닌 마린시티가 있는 이곳 부산 해운대구 파크하얏트 부산에 왔습니다. 아하,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눈뽕은 대신 좀 덜 맞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프로포즈를 했던 게 벌써 8-9년 전이라니.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내랑 결혼할 거가 응? 뭐 여물을 하고? 뭐 한 뜨자나온나? 아, 농담이고요.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차는 호텔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아래쪽에 무료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은 다른 호텔들에 비해서 좀 아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하기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래 자주 와봤으니까 알지? 자연스럽게. 자기야. 미치겠어. 이거 진짜 이 위에 센서 안 입어서는 어딘지 알겠나? 여러분 밑에 발판이 있는데 보시면 됩니다. 파크하얏트 엘리베이터 등. 사진 좀 찍으려고 하면 문 열림. 여기서는 엘리베이터. 아, 여기서 내려서 가야 된다. 어. 어, 2층인데? 그래? 어. 어, 뭐지, 여기 로비층에서 엘리베이터 갈아타야 되는데 여기 뭐 결혼식 돌 잔치 있나 본데요? 아, 우리 아무도 안 눌렀나 이거? 어. 아, 그래서 자기가 자주 온척 하려는데 이미 글렀다. 여기가 이제 로비층이 되겠습니다. 저기가 베이커리가 되겠고요. 아, 다이닝룸이요? 네. 3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 30층 도착하시면 한 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갑시다 갑시다. 오늘 고기 먹으려고 코스트코에서 삼겹살 겨우 내려놨어요. 너무 맛있겠다. 요건 이제 한방에 30층까지 갑니다. 아, 요즘 엔데믹이라고 식당가도 별로 없던데 오랜만에. 족발은 청결하게. Get it, I like it. Get it, I like it, like it. 도착해서 내리면 이제 30층은 라운지가 나옵니다. 벌써 뷰가 좋습니다. 여기서 애프터눈 티도 먹고 뭐 빙수도 먹고 그 서장이랑 막 사우나도 가고 막 다 했어. 그리고 힐튼 부산과 마찬가지로 프론트 데스크가 1층이었고 이렇게 위쪽에 있어요. 층수로 치자면 당연히 파크하얏트 부산이 더 높이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위층인 31층 32층에 또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갈 곳은 32층 다이닝룸입니다. 31층의 리빙룸은 2년 전인가 그때 열심히 와서 코스랑 디저트 뷔페를 찍었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없어져 버렸어요, 메뉴가. 그래서 제 영상도 빛을 보지 못했고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보니까 못 본 사이에 리빙룸이랑 다이닝룸 메뉴가 싹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오랜만인데. 어, 진짜 오랜만입니다. 여기는 여기가 아니야? 여기였나? 여기지 않았어. 여기였던 것 같은데. 그럼 들어볼까요? 하나, 셋. 안녕하세요. 다이닝룸 예약하셨어요? 네. 네. 12시부터 시작이라서 아, 좀 일찍 도착했어요. 네네. 어, 예약할 때 창가 자리로 부탁을 드렸는데 어디로 안내를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아따 좋다. 에이, 이런 자리가 있었나? 아, 뷰가 제일 좋은 자리. 아, 감사합니다. 아, 근사해. 메뉴 먼저 보실 수 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겠네. 오, 그러게. 이런 자리가 있었나? 너 저기다 나란히 앉아. 왜? 강제로 이런. 그래요. 이렇게 나란히 앉는 자리인지는 예약할 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또 몽글몽글 썸 타는 단계면 아유 이거 예상치 못하게 이런 자리잖아 몰랐지 뭐야 하하하 할 수 있지만 이제 부부가 왔다 그럼 이제 저 끝에 하나 여 끝에 하나 농담입니다. 약간 정상회담 느낌 아시죠? 맞지 앉아야지. 테이블이 없나? 네. 메뉴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이닝룸 위쪽에 메뉴 단품으로 보실 수 있고요. 네. 아래쪽에 코스 메뉴 두 종류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음료는 보시고 여기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우아하게 꽈꽈꽈꽈꽈꽈꽈꽈꽈. 아, 이 자리가 원래 있었었나요? 어, 정말 예전에는 네. 여기는 따로 좌석이 있는 공간은 아니었고요. 아, 네. 2-3년 정도 전부터 아, 여기를 이렇게 나란히 앉으실 수 있는 커피숍처럼 만들어서 네.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메뉴입니다. 사실 이렇게 메뉴판이 캐주얼하게 바뀔지는 몰랐어요. 보자, 오늘은 고기를 먹을 거니까 샐러드랑 같이 먹고 싶은데 이 샐러드 종류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린 샐러드는 너무 그린일 것 같고 시저 샐러드에는 뭔가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중에는 구운 새우를 올려봐야 되겠습니다. 스프랑 디저트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온 목적, 토마호크 스테이크입니다. 막 그냥 다른 용량 없이 1kg만 있어요. 인원수 같은 건 안 적혀있는데 후기를 보니까 한 3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떨지. 그리고 사이드는 김치볶음밥 있는 게 특이하네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감자튀김하고 송로버섯 향이 으깬 감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소스는 이거 너무 많아서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런 코스 요리도 있길래 먹어볼까 했는데 오늘은 왠지 토마호크로 달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료 리스트, 저희처럼 또 술 못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와, 코카콜라가 6,000원이네요 이야, 보통 호텔 8,000원이던데 여기 뚱캔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생맥주는 특이하게 한 종류가 있는데 아크의 허그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과일주스도 만원인 걸로 봐서 리뉴얼할 때 가격도 좀 낮춘 것 으로 보입니다. 스파클링 사케, 스카치 이런 와인들이네. 뭐 나라별로 다 있네. 하긴 뭐 나도 약간 보통은 이런 거 먹거든. 나는 이런 거. 이름 모르잖아. 인지근이 인지기? 감스트? 스파클링 와인. 자기 와인 저번처럼 왜? 샴페인. 빈티지 샴페인 먹을까? 어디 있지? 아. 난 콜라 갈겨야겠어. 나도 바로 갈겨야 돼. 콜라 제로. 오케이. 1인 1캔 가자. 아, 네. 주문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토마호크 스테이크 네. 하고요. 사이드 두 가지 추가했고요. 소스를 저희 두 개 네. 선택해 주시면 되시는데 네. 보통 고기에 레드와인 주스나 버섯 소스 되게 많이 찾으시긴 하세요. 아, 그리고 이 버섯 소스는 레드와인 소스에 버섯 향을 좀 더 많이 낸 소스라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못 고르겠어. 마네로브 버터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생선 쪽이랑 많이 아, 네, 드세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아니군요. 스테이크가 아니고. 아, 네. 저희 여기 보시면 오늘의 생선 아, 이런 것도 준비, 믹스들이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으셔서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버섯 소스하고 바베큐 소스 하겠습니다. 버섯이랑 바베큐 맞으실까요? 네. 그리고 이 시저 샐러드도 하나 할 건데요. 시저 샐러드. 여기에 구운 새우 추가해주세요. 구운 새우 네. 추가해드릴까요? 네. 그리고 콜라들까지 주문하려 했습니다. 일반 콜라 준비해드릴까요? 네. 그리고 에피타이저가 먼저 나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메인이랑 같이 나오는 게 좋은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에피타이저가 조금 더 먼저 나올 수 있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네. 왜 저렇게 소스를 한꺼번에 다 적어놔서 고르기 어렵게 만들어놨을까? 소스 설명도 안 적혀있고 얄궂네. 제가 오늘 여기 좀 빨리 도착한 이유, 다른 손님들이 오기 전에 여기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좀 공간들이 잘게 나눠져 있다고나 할까요? 이쪽은 이제 요트 경기장 뷰가 되겠고요. 같은 공간으로도 이쪽으로 가면 이제 광안대교 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테이블에 앉은 적이 있는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안내 카운터 뒤편에는 대여섯 명이 앉을 수 있는 단체석이 있고요. 그리고 메인 요리를 만드는 이 공간 앞쪽에 있는 곳은 전부 다 요트 경기장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자기석이라고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디저트 만드는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좌석이 좀 뷰랑은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지 마세요. 광안대교 뷰 쪽이 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잘 앉으시는 분이 없겠죠. 화장실 쪽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요, 바 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광안대교 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광안대교 뷰인데 4인석이 있는 건 이거 두 자리뿐인 거예요. 요 단체석 앞에 샥 숨어있는 요 2인석도 앉아본 적은 있는데 좀 프라이빗해도 갑갑한 느낌은 좀 있었어요. 야, 이거 가로막혀 있어서 빵이 오고 있는 줄도 몰랐네요. 야, 뭐 식전빵이 밥 한 공기처럼 나오네요. 특이하다. 식전빵 빵 먹고 싶어. 김 되게 김 완전 방 나게 나온 건 처음 빨리 먹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상당히 질깃해요. 부드럽고 작은 두세 가지 빵이 나왔던 게 좀 익숙했던 것 같은데요. 이 소스는 당근이랑 크림이나 버터로 만든 소스라고 합니다. 맛은 버터 같은 맛이나. 아, 버터 맛 같은 거. 근데 약간 원래 발사믹 기준으로 나오고 이런 게 하나 더 나오는데 아니 이것만 나온다. 아, 그러네. 역시 빵에 대해서 매섭네. 약간 얘랑 발사믹이 어울릴 것 같아. 발사믹도 좀 말씀드릴까? 난 초코소스? 아웃백. 역시 아웃백인가? 얍! 손가락 씨 포크 나이프! 너무 극혐하네. 좀 화려했죠.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놀랐어. 원래는 이 정도 텐션이야. 많이 억눌러서 이제 공공장소니까 좀 많이 억누르는 편이지. 근데 저는 이 식전빵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질기기도 하고. 그러게. 자기는 조금만 먹으래. 이 소스도 맛있었는데 빵 자체가 크다 보니까 찢을 때 너무 빵가루가 많이 날리더라고요. 육합이 너무
그러네요. 엄청나네. 콜라가 먼저 왔습니다. 아, 남겨달라 그랬는데 여기 스테이크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미리 얼음이 녹는 게 싫으신 분들은 나중에 콜라를 직접 따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푸쉬우. 네, 감사합니다. 네. 야, 근데 오늘 진짜 이거 날씨 좋았으면 눈뽕이 장난이 아니었겠는데요. 조금 흐려서 오히려 좋은 상태. 어, 나왔다. 아, 맞아, 맞아. 네. 아, 감사합니다. 엄청 크네 진짜. 우와. 아직 조리 전이지만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1kg에 18만원. 미국산 프라이인 고기를 쓰는 거고요. 물론 여러가지 다를 수는 있지만 아웃백 토마호크 스테이크는 100g당 24,000원이더라고요 그럼 1kg로 하면 24만원이니까 아웃백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것 같고요. 또 아웃백은 700g부터 주문이 가능하고 1kg를 안 파는 매장도 있다고 해요. 여기는 1kg 한중량만 팔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장단점이 있어 보이네요. 와, 따마 살발하다. 묵직할. 만화에서 들고 뜯었던 그 고기 바로 그 자체군요. 며칠 전에 코스트코로 갔는데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있더라고요. 물론 훨씬 싸긴 한데 집에서는 해 먹을 자신이 없어요, 도저히.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구운 새우를 올린 시저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합쳐서 23,000원. 새우는 봤을 때 하나에 1,000원? 시저. 먼저 먹고 있으면 되겠다. 근데 그린 샐러드에도 다른 토핑을 올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조금은 묵직한 시저 소스보다는 좀 더 상큼한 소스의 그런 샐러드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아웃백 가면 케이준 치킨 샐러드 시켜서 허니 머스타드 겁나 찍어 먹죠. 짭짤. 어, 네. 제 메인 김을만 먼저 놔드릴게요. 아, 네. 나이프라 조금 날카로우실 수 있으셔서 조심해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샐러드는 뭐 여기까지입니다. 뭐 큰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러스크가 들어있었고요. 요즘 개인 브런치 카페들의 컵 샐러드도 워낙에 풍성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더 훌륭하다, 독특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새우는 일부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뜻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아주 탱글하고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근데 소스 선택이 됐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어휴. 나오기 전에 다 먹겠네. 좀 덜어만 넣을게요. 천천히 먹어. 먹어보니까 스테이크랑 안 어울릴 것 같아. 스테이크는 그냥 구운 채소가 어울릴 것 같아. 새우는 맛있는데. 같이 산다고 고생이 많소. 고부랑 노부부가 될 때까지 행복하자. 건배. 아, 차고 있구나. 안 돼. 고기랑 먹을 건 좀 남겨놓고요. 아, 그리고 스테이크 앞 접시가 나왔는데요. 커서 좋긴 한데 다이닝 룸은 예전부터 이 접시를 쓰더라고요. 이게 스테이크 썰기에 편하지는 않은데. 그리고 토마호크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협소해서 조금 정리 필요하시면 간단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아까 주문은 12시에 했고요. 아까 조리 전에 토마호크 스테이크는 20분쯤에 봤고요. 커플석이 뷰는 좋은데 의자는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인간이 너무 직각이대. 나왔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글지글했다. 어, 지글지글하네. 어, 아, 네. 건강식이랑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냄새. 이게 사이드인 송로버섯 향 으깬 감자인 것 같고요. 감튀는 굉장히 얇은 스타일로 나오네요. 토마호크는 먹기 좋게 다 썰어져서 나오는군요. 토마호크의 뜻은 북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손으로 쓰는 무기, 손도끼 이런 거라고 합니다. 더 찍어댔다간 좋은 날에 토마호크로 처맞을 것 같으니까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그럼 먹어보입시다. 여기는 약간 따시게 나오니까 미디움 레어별로 해도 되겠다. 맞아. 아, 진짜 잘 드네. 아, 여긴 소금을 넣구나. 과연 토마호크 스테이크의 맛은? 딱딱하네. 남자의 스테이크 그런 맛이 없어. 아. 퍼프해. 사실 부위라면 안심이나 등심이겠지만 오늘은 또 퍼포먼스가 중요하니까요. 씹는 맛이 살아있네. 마늘 맛있다. 오, 마늘. 이 토마호크는 어쩔 수 없이 기름탱이 부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살코기로 된 부분도 있고 상당히 극단적인 느낌이 있네요. 저는 기름탱이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살코기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주 잘 잘려요. 이렇게 바로. 일단 소스 안 찍고 고기만. 어때? 씹는 맛이 그치? 엄청 쨍편이네요. 터프해 뭔가. 잘게 잘라 먹어야겠다. 이게 뭐랬지? 바베큐 같은데 그게? 살코기 부분은 소스가 필요하겠네요. 와일드하고 반. 토마호크의 부위는 소 갈비살을 따라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토마호크는 한 소에서 7대만 나온다고 하네요. 요 안에서 새우살, 꽃등심, 늑간살을 다 먹어볼 수 있다는데 미국인들이 먹을 것 같은데 그런 고기야.
방금 먹은 게 무슨 부위인지 알 길이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꽃등심이나 새우살은 한우 부위의 그 맛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 엄청나네. 깔끔하다. 소스도 괜찮네. 의외로 괜찮은 반응인데요. 생각보다 얘가 물네. 물따기보다 좀 덜 되직한 느낌? 이게 제 기준에서는 아주 으깬 감자네요. 송로버섯 향 남아 트러플 오일인 것 같은데 크게 뭐 추천해드리고 싶은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기름탱이 있는 부분 안 좋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잘라서 놔줘. 네, 이렇게 자상한 척하면서 기름탱이를 사수하려는 저의 빅피처였고요. 김치는 되게 단단하네. 아, 그래? 엄청 단단해. 어, 예상했는데? 맛있는데 되게 단단해. 응, 감튀가 뭐 어떻길래 그러지? 어, 전혀 예상치 못한 감튀인데? 중간에 엄청 부드럽네. 저는 촉촉한 감튀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얇고 단단한 건 참 달달하게 해야 맛있더라고요. 사이드는 둘 다 생각보다 고기는 익힘 정도와 부위에 따라서 맛이 확확 바뀌는 것 같아요. 나도 방금 되게 부드러운 거 먹었어. 오히려 여기 오니까 수수한 느낌. 약간 당황스럽네. 경석이라 가지고. 아, 예전에 오마카세로 먹었던 그 고기들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나 봐요. 자, 이거 마늘 먹어봐. 아, 됐어 됐어. 이거 통마늘. 마늘 맛있어. 이거를 잘 뽑아지나? 이거 오! 근데 뭐 마늘이 마늘 아니겠어? 마늘. 맛있지. 마늘 맛있네. 약간 미디움 레어였으면 더 맛있었을 거야. 아, 근데 확실히 양이 많아서 원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근데 워낙에 식감이 5%도 파도타기라서 부모님과 함께 시킬 메뉴는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스테이크다. 스테이크 먹는 기분. 스테이크로 배 채우는 느낌이네. 근데 아웃백 토마호크가 어떤지 궁금하다. 근데 이 소스 둘 중에는 진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버섯소스. 와, 하기 잘했다. 뭔가 안강하고 맛있다. 지금부터 가져올 고기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위긴 하지만 훨씬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크게 선호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마호크의 묘미이자 가장 큰 고려사항이죠. 그래, 기름이 좀 있는 부위가 부드럽지 않아? 진짜 곱창 같은 그런 맛인데. 와, 완전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이 맛으로 먹지. 엄청나다, 기름. 와, 마늘이 진짜 맛있어. 에? 아니 뭐 벌써? 뻗었네. 아, 고기를 진짜 많이. 근데 질리지가 않네요, 이건. 고기 들어가네. 잠깐만, 이거 뜯을 수 있는 건가? 알뜰히 바르긴 발랐네. 절대 못 뜯게 나는 못 뜯는 거. 아야, 여기가 독립돼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 아, 근데 너무 없어요. 우울한 이런 것을 갖고 이렇게 돈독해지는 것. 다짐을 많이 했네. 고마워, 자기. 완식! 잘 먹었습니다. 모자 가자, 계산하자. 아, 네. 자신감 결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토마호크의 사이드 디시 두 가지, 그리고 음료 두 잔. 네, 맞습니다. 결제는 카드로 도와드릴까요? 네. 네. 식사는 괜찮으셨습니까? 아, 네. 잘 먹었습니다. 저 받아주시고요. 네. 제가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유, 친절하시라. 오늘 저분 아니었으면 오늘 호텔 왔는지 몰랐을 뻔했어요.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기념일에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군요. 바다뷰도 그렇고 토마호크도 그렇고 기념일에 나쁘지 않은 그런 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고려사항이 있다면 다이닝룸의 예전 서비스가 훨씬 좋았어요. 응대하는 모든 분들이 프로페셔널하고 친절하셨는데 이번엔 그런 걸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만 그랬던 거겠죠. 아니라면 아웃백의 압승입니다. 메뉴 구성이 좀 캐주얼해진 탓인가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토마호크 스테이크의 터프한 식감이겠죠. 비계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살코기만 먹으면 조금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토마호크가 1kg밖에 안 팔기 때문에 두 명에서 간다면 샐러드를 시킬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고를 샐러드 종류가 더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소스 종류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이드는 다음에 뭘 먹을지 고민입니다. 양은 저희가 둘이서 먹어도 괜찮던데요. 아, 마지막으로 창가서 혹시 예약하실 때는 커플석이 아닌지 부부분들로 확인하시고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에서 해운대구 주룩주룩현 좋은뷰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일상 육아 채널 아빠견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웃백 토마호크도 빨리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그럼 추루큐는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 그럼 돌아가세요.